하이 여러분들, 푸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이 거대 괴물 메뚜기라고 잡았던 그 섬에 사는 이 풀무치를 제가 한번 사마귀에게 먹이로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진짜 힘 엄청 세. 지금 이 친구가 뚜껑을 쳤는데 소리가 뿌앙 하고 나거든요. 우와 우와, 자 보이십니까? 지금 이 친구가 사이즈가 대략적 몇 cm 정도면? 자, 크기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재보자면, 와 7cm가 넘네요. 이 날개까지 하면은 거의 8cm 근접하고 다리 피면은 뭐 10cm까지는 될 건데, 뭐 몸통 길이로 보통 하니까요. 외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갈색형이랑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제가 잡은 것 중에 그나마 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초식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물거나 그러진 않은데 힘이 엄청나게 세가지고, 와 뒷다리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날카롭고요. 이거에 팍 찍히면은 좀 아플 정도,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제가 오늘 누구한테 줄 거냐면 바로 짜잔, 바로 넓적배 사마귀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불가넘이라 해서 붉은 가슴, 넓적사슴벌레, 아니 넓적사슴벌레 붉은 가슴 넓적배 사마귀 이 친구에게 줄 건데, 지금 보시면은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수컷을 한번 줘보려고 합니다. 사마귀들이 이제 사냥 기술이 굉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사냥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큰 대왕 메뚜기도 사냥할 수 있을까입니다. 자, 처음에 줄 친구는 이제 바로 이 풀무치입니다. 네. 이 친구는 수컷이고요. 그나마 좀 작아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근데 작은데도 뭐야 엄청나게 크네. 지금 여기 이 친구는 이제 성체 암컷이고요. 지금 짝짓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배가 엄청나게 큽니다. 아마 출산을 좀 앞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은 이렇게 생겼고 그냥 말 그대로 좀 귀여운 친구인데, 한번 보여줘 볼게요. 쇼. 오, 오, 쳐다봤어. 오이, 오이, 쳐다봤어. 오이, 오이. 너 이거 사냥할 수 있겠니? 와, 근데 이거 제 생각에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 엄청나게 큰 왕사마귀가 와. 오, 잡았다. 놔둘게요. 내 생각에 이거 점프하면 끝날 것 같은데? 너 잡은 뭐니? 머리끄댕이 잡고 뭐 하는 거야? 아마 이거를 먹으면 이제 산란하는 데 있어서는 죽을 때까지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해서 저희가 치킨을 거의 다섯 마리를 한 번에 먹을 정도의 사이즈. 한번, 어, 뭐야? 뭐지? 이 차시로. 제 생각에 이 친구가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옳지! 옳지! 먹을 생각 없네요. 사마귀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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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또 발차기만큼 떨어졌네? 여러분들, 와, 이 풀무치가 워낙 크고 워낙 힘 센 게 이 사마귀한테는 뭐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샵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영업을 안 해서 불은 다 꺼놨는데, 이 여기 있는 친구 중에서 우선 너 한 마리 가자. 이제 아르헨티나 태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레드 태구입니다. 자, 이 친구는 제가 직접 사육을 하고 있는 친구이고요. 와, 이거 보고 흥분했니? 너 왜 그래? 너 성격. 여러분들, 이 친구 살짝 조금 약간 상태가 좀 메롱인데 줄까? 어, 무서워요 여러분들. 열기가 좀 무서워. 자, 여기다 열어서 이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오! 좋다 좋다 좋다. 야, 저기 있어 풀무치.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풀무치가 좀 작아 보이네요. 이 친구는 실제로 보면은 엄청나게 큰 사이즈인데, 야, 풀무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귀뚜라미나 이런 친구들이랑 명확하게 다른데, 와, 아그작 아그작 풀이 난다. 야,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친구는 제가 이번에는 지네한테 줄까 타란툴라한테 줄까 고민이 되는데요, 우리 큰 형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탈피한 이제 형님이신데요.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번에 줄 친구는 이제 남미 4대 천왕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갈라파고엔시스라는 진해입니다. 사이즈는 엄청나게 커지고요. 최근에 탈피를 했는데 먹이 반응이 없네. 오, 사냥한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 와. 한 번 탈피만 했는데 이렇게 커지는 거 실화입니까, 여러분들? 아, 지금 먹이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들. 아, 아쉽다. 이번엔 타란툴라한테 한번 줘보겠습니다. 우와. 우와. 지금 타란툴라 이 친구는 이제 보르네오 블랙이라고 하는데 탈피한 지 별로 안 됐어요. 지금 물에서 나온 거 봐서는 배가 고파서 나온 거 같아서 줘봤는데 사이즈가 작은 편이 아닙니다. 이 친구의 사이즈는 대략적으로 14cm 정도 돼 보이는데 손코기랑 비교해드리자면 이 정도 됩니다. 오늘 머리가 굉장히 멋있고 블랙블랙한 친구입니다. 대박이죠? 와, 대박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친구는 진짜 말 그대로 보르네오 블랙이기 때문에 보르네오에 사는 친구고요. 지금 독립발, 와, 두둥. 아마 독을 주입하고 이제 소화액을 넣어서 이제 소화를 시켜서 먹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큰 풀무치가 지금 먹이로 쓰여졌는데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먹이로 쓰여지지만은, 그리고 사람들도 먹지만은, 이 식용기뚜라미가 진짜 파충류나 절치류나 이 악어한테도 크나큰 먹이가 됩니다. 하나 먹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 도둑개도 기뚜라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나 먹어라. 아유, 얘는 항상 손에 쥐어줘 먹어. 그래, 맛있게 먹어. 그리고 거북이한테도 먹이가 됩니다. 넬룸. 그리고 악어 친구 가물치가 있는데 가물치한테도 좋은 먹이가 됩니다. 옳지. 옳차. 넬룸. 자, 해서 이렇게 오늘 풀무치를 사마귀한테 먹여보고 귀뚜라미를 다른 친구한테 먹여봤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풀무치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작은 친구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군서형인 떼로, 메뚜기 떼로 다니는 친구들은 굉장히 작고 많고요. 이렇게 섬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큰 대신에 개체수들이 굉장히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대형 풀무치를 사마귀에게 준 거는 말 그대로 실패, 못 잡아먹죠. 그러고 다른 친구들은, 대형 파충류들은 그래도 풀무치 정도는 거뜬하게 먹는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자, 여러분, 추가 영상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에게르니아 엡시솔루스라는 친구들인데요. 현재 제가 사육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오야야야 닥스훈트 같은 매력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여기 써있네요. 호주 북서부 안반지역, 그 다음에 핫존, 중동, 쿨존. 근데 이 친구들은 진짜 사육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격대만 낮으면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도마뱀 중 하나입니다. 이 친구들은 수명은 긴 편이고요. 최소 10년에서 길면 25년까지 살아가는 친구들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짜리몽땅한 이런 매력과 꼬리, 그 다음에 독특한 이 가시, 이렇게 얼굴만 봤을 때는 드래곤같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친구들은 난태생으로 나중에 갑툭튀로 한 마리에서 최대 두 마리까지 출산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친구들을 끝까지 키워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여기 두 쌍이 들어가 있고, 이제 수컷 암컷 싸움 없이 서열 정리까지 잘 돼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관상용으로 해서 키울 수 있는 애완 도마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아까 엡시솔루스랑 거의 비슷한 친구인데, 어디가 언니? 여깄다. 좀 색깔이 아까 친구와 확실히 다르죠? 좀 거목거만 친구인데요. 시그니토스라 해가지고 이 친구도 이제 로컬이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매력이 좀 거뭇거뭇한 고추장 느낌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좀 많이 거만해요. 정말 이쁘죠? 너무 이뻐요.